네, 오는 18일은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의 40주년이 됩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김일성에게도 수차례 개혁개방을 권유를 했지만 김일성은 세습 독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천으로 만든 도칠단배가 샹하이 황푸강을 오갑니다. 1978년 당시 고층 빌딩 하나 없던 샹하이는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1978년 12월 18일부터 5일간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였습니다. 4인방의 탄압을 이겨낸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버리고 개혁개방을 선언한 겁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실용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반발이 거세자 1992년 88세의 노후를 이끌고 개혁개방을 독려합니다.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일성에게도 수차례 개혁개방을 권유했습니다. 김일성은 1978년 이후 10여 차례나 북중을 오가며 중국 지도부를 만났지만 결국 개혁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중국은 매년 평균 9.5%의 성장을 거듭해 G2 국가로 우뚝 선 반면 북한은 세습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개혁개방 40주년 축하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